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번 2019학년도 동국대학교 연극학부 연기 전공에 입학하게 된 액팅원 13기 양지훈입니다. 인격이 높고 겸손하다고요? PC방에 갔어요. 막 피파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동국대에서. 합격자 조회를 해서 창을 딱 클릭을 했는데 합격이 나오고요. 순간적으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동국대 됐구나. 동대생이다. 일단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 요강에 안톤체육 4대 장막을 지정작으로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갈매기, 반야아저씨, 세자매, 벚꽃동산을 중점으로 자유연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갈매기 뜨레뜨레프 포스차를 준비했는데요. 저만의 포스차를 만들어서 표현하고 분석해보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는 당일대사가 두 번째로 있는데요. 당일대사가 한 줄이 나오면 그 한 줄을 바탕으로 자신이 대사를 만들어서 연기를 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 연습을 위해서 상황을 먼저 짜는 능력을 많이 연습했고 그리고 상대방을 보고 반응하고 그러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이 굉장히 경직되고 딱딱해가지고 개개인마다 스트레칭이 잘 되는 친구와 테크닉이 잘 되는 친구를 또 구분하셔가지고 저같이 이제 탄력이 좋고 테크닉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무용 작품들을 만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형 학원에 처음에 들어가게 될 뻔했는데 규모가 워낙 크고 사람들도 많고 정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대형 학원이다 보고 그리고 나를 신경 써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너무 많이 상담을 하면서 느껴졌어가지고 이 학원이면은 여기서 정말 선생님들이 케어를 개개인적으로 해줄 수 있고 정말 내가 더 발전하고 향상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많이 느껴서 결국 액팅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수시에서 다 떨어졌다는 점이 제가 입시를 할 때 가장 마음고생이 심하고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수시를 다 떨어지니까 정말 이제 수시가 다 떨어지는 마지막 날에는 포기할까 그만둘까 이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지만 선생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아직 더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말라, 견뎌낼 수 있다 그런 위로들이 제게 힘이 되어서 더 힘들게, 더 모질게, 더 열심히 해서 정시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 정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입시라는 건 이제 결국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는 결국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하고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달리는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와 경쟁을 해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액팅원은 연애 금지입니다. 화이팅!